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혁신적 방역체계를 제안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강수 속에서도 1일 확진자가 7천 명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현재 국민 100명 중 1명이 확진자이고 확진자 100명 중 0.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주일 기준 치명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서며 현재의 방역 체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과 검사, 치료 세 가지뿐입니다. 이중 하나의 방법이라도 완벽하다면 코로나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음에도 돌파 감염으로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전 세계의 제약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치료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도 늘어가며 재택 치료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코로나19 퇴치 방안은 PCR 검사를 통한 신속한 음양성의 구분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검사 체계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243곳의 지자체별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전국에 24개뿐인 수탁기관으로 검체를 이송해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통보까지 평균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 걸립니다. 시간 지연의 문제는 확진자가 늘면 검사 결과가 동반 지연되고 일부 수탁기관으로 검체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국민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지역 전파는 늘어만 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체 이동에 따른 물류 비용 등이 소요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현 검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혁신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현장 PCR 검사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국에서 여주시만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혁신적 검사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현장 PCR 검사는 원스톱 체계를 통해 검체의 이동 없이 단 1시간 안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동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고 취약 검사라고 하는 풀링 검사법을 활용하면 기존 검사비 대비 3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정확도는 기존 검사법과 같이 높으며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로 지역 내 N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자 패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코로나 현장 PCR 검사 시스템인 나이팅게일 센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현장 PCR 검사는 이동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체 채취와 진단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 1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며 전산 시스템으로 즉시 통보됩니다. 또한 풀링 검사법으로 검사소 한 곳에서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검사 가능합니다. 네 번째, 비인두뿐만 아니라 타액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검사 거부감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진단기기들의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를 통해 양성자는 당일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음성자는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현장 PCR 검사 시스템의 구성체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컨테이너에서 검체의 채취부터 핵산이 추출, 마지막으로 PCR 진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이의 확산 등 처음 겪는 감염병에 이전의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속 PCR 현장 검사를 통해 방역과 경제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농촌 지역이지만 서비스업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의 작은 시이면서도 소상공인의 업체 수만 7,452개소이며 종사자는 11,500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로 경기도 내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주시 소상공인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추진하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빠르게는 한두 시간 만에 나오기 때문에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시민들은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가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주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안심하고 어디든지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음성자 패스는 늘어나고 있는 백신 패스의 거부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돌파 감염이 우려되는 백신 패스보다는 음성자 패스는 안정성이나 활용도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코로나 현장 PCR 검사는 위드 코로나 이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확진자 증폭의 선행과 후행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인근 시군을 명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광주시의 확진자가 증폭되면 며칠 후 이천시가 영향받아 확진자가 증폭되고 이천시를 거쳐 여주시가 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광주, 이천 등 인근 시군은 한 번 증폭 후 상당 기간 지속되는 반면 여주시의 경우 코로나 현장 PCR 검사로 신속한 격리와 함께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확산이 차단되는 것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이후 누적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전국 누적 확진자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23%가 증가하여 약 1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증가가 타 시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여주시민은 안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의 가족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할 것이지만 요즘처럼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하고도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 전파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갑니다.
여주시는 확진자 한 명이 발견됐을 경우 그로 인한 3차 감염까지의 차단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신속한 검사로 감염의 차단과 더불어 음성자는 빠른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현장 PCR 검사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여주시는 2019년 상반기 등록 공장수가 741개였으나 코로나 이후 오히려 46개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주시에 위치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해 아울렛 개장 후 역대 최다 방문객이 여주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현장 PCR 검사로 여주관 내 기업 및 사업장은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구인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주는 물류센터가 많아 집단 감염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주시 고용노동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2021년 상반기 고용률은 경기도 3위,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 일상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주는 달랐습니다. 지난 3차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표에 따라 폐쇄한 후 59일 만에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통해 5일장을 개장했으며 이번 4차 팬데믹 때도 7월 12일부터 경기도 전체 5일장이 일제히 문을 닫았으나 여주시는 코로나 현장 PCR 검사가 있기에 경기도에서는 자발적으로 5일장을 연 첫 번째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5일장 날 코로나 현장 PCR 검사 후 음성을 확인받고 나눠드린 안심존 팻말을 붙이고 감염 걱정 없이 장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코로나 현장 PCR 검사 덕분에 여주시 지역 경제는 한층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 사태 시 여주시는 즉시 여주교도소 내에 코로나 현장 PCR 검사소인 나이팅게일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1차로 교도소 직원과 수감자 1,892명이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통해 단 이틀 만에 전원 음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는 크고 작은 제조기업이 814개가 있습니다. 여주시 코로나 현장 PCR 검사소는 이동이 가능하여 기업체 소재지로 이동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공장 폐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산업단지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 특히 여주시처럼 농촌이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들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 현장 PCR 검사가 있었기에 공격적 검사로 인력사무소와 공조하여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추진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대규모 발생은 없었습니다. 여주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는 여주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부대에서는 휴가 후 부대 복귀 전 단체로 여주시에 와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받고 안전에 복귀할 수 있었고 관내 중학교 야구부 선수들도 주기적으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받으며 합숙 훈련을 문제없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현장 PCR 검사로 굳게 닫힌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여주 시민은 코로나 블루 당시에도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현장 PCR 검사는 대규모 시설 및 단체의 집단 감염 차단에 효과적이며 주기적 검사로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작년 12월 코로나 현장 PCR 검사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혔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듯이 전례 없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코로나로 멈춘 일상생활의 회복과 살아나는 경제입니다. 여주시가 1년여 동안 시행하여 확인된 코로나 현장 PCR 검사 모델을 통해 혁신적 방역정책인 코로나 현장 검사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 현장에 답이 있으며 그 길은 코로나 현장 대응뿐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